재성 안녕. 안녕. 코보TV 단독 출연 축하해. 고마워. 단독 출연 소감 좀 말해줄래? 또 이런 거는 처음 해봐가지고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. 조대성 얼굴 천재설 있던데 어떻게 생각해? 응? 조대성 얼굴 천재설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해? 아, 난 처음 들어봐. 오케이. 그런 거. 언제 들어도 적응 안 돼. 처음 들어본다며. 언제 들어도 적응 안 돼. 사람들이 잘생겼다 그러면 적응이 안 돼. 그럼 너 기준에 잘생긴 사람 누군데? 진짜 요한이 형, 성민이 형. 아, 거기는 신급이니까 그 밑에 말이야.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 민규 형.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알아? 오늘? 어. 쉬는 날. 단호, 단호라고 알아, 단호? 단호가 뭐야? 청콧물에 머리 감는 날 몰라? 그 처음 들어보는데? 처음 들어본다고? 단호가 원래 청콧물에 머리 감는 날이야. 그러면 청콧물에 머리를 감겨준다면 민규 머리를 감겨줄래? 명근이 머리를 감겨줄래? 왜 시작부터 그런... 원래 시작을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너가 민규 얘기를 꺼내가지고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거야. 근데 나는 그럼 민규 형 머리를 감겨줄게. 아 그래? 뚝배기 깨진 머리 괜찮아? 잘 다듬어 놨더라고. 아 그래? 휴가 때 뭐 했는지. 집에 갔다가 홍콩 놀러 갔다가 와서 진짜 지금 면허가 없어가지고 면허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. 나도 면허 따야 되는데 같이 딸래? 지난 시즌이 재성이한테 어떤 시즌이었던 것 같아?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재밌었는데 하다 보니까 몸도 한 군데 두 군데 아파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들었어. 그래도 어쨌든 기회를 받고 활약도 했던 시즌이었잖아. 그치. 좋은 게 더 많았던 거 아니야? 좋은 게 훨씬 많았긴 많았지. 트리플 크라운 했을 때 트리플 크라운 상금 어땠었어? 트리플 크라운 상금 형들한테 커피 사주고 세금 떼고 하니까 없던데? 왜 우리는 커피 안 사줘? 어? 왜 우린 커피 안 사줘? 아 여기 대웅 경영 개발원. 가면 사주는 거야? 어? 가면 사주는 거야? 저기 뭐야 내 이름 달고 커피 먹으면 내가 계산할게 가서. 아니 바니바니 요스바니가 현대캐피탈 같잖아. 아 알고 있어. 상대팀에서 만나면 어떨 것 같아? 무섭지. 무섭지. 요스바니의 그 서브를 아직도 이길 수가 없어. 어떡할 거야? 요스바니 만나면?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. 나도 이제 미시브랑 수비 연습 많이 하고 있거든. 요스바니한테 그럼 영어로 선전 보고해. 굿다이. 한 김에 바니바니 요스바니 응원가 한번 불러주면 안 돼? 바니바니바니바니 요스바니. 잘한다. 오늘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좀 센치한데 비랑 관련된 노래 하나 듣고 싶네. 재성이가 하나 불러주면 좋겠다. 시작. 나 생각이 안 나. 생각이 안 나. 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. 잘한다. 너 이제부터 오케이 더 주거든 임창정이야 알았지? 그 노래 제일 좋아해. 아 몇 센치야 키가? 나 키? 응. 192.7. 나 155거든? 어. 어떻게 키 컸는지 알려줘. 나 초등학교 때 엄마가 키 키운다고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삼겹살 먹였어. 나 삼겹살 많이 먹었는데? 아 그니까 이제 나는 어릴 때 살짝 통통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해서 살이 빠지고 키가 큰 거지. 돼지 얘기 나왔으니까 돼지 얘기 하나 물어볼게. 너 올스타전 때 돼지 타셨을 때 어땠니? 와, 나 그때 진짜 지옥 보고 왔어. 왜? 너무 더워서? 와 진짜 안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버틸만 하네 그랬는데 그게 안에 숨이 이제 안에 계속 돌잖아 뜨거운 바람이. 와 진짜 가만히 서 있는데 땀이. 와 나 진짜 그거 쓰고 계시는 분들 보면 진짜 존경스럽다. 너 대학 빼고 할 때부터 나 너랑 조재영이랑 형제인 줄 알았거든? 둘이 무슨 사이야? 같은 부산 출신. 잘 몰라? 잘 알지. 우리 형이랑 재영이 형이랑 이제 같이 배고 있었으니까. 너랑 조재영 형이랑 형제인 줄 아는 사람 많지 않아? 너무 많아. 그치? 다 물어봐. 볼 때마다 물어봤어 사람들. 지금 딱 아니라고 얘기해줘 단호한 얼굴로. 아닙니다. 형제가. 아 서브할 때 손 왜 이렇게 해? 아 그거 내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어릴 때부터 그러고 있어. 아 그래? 본능적으로 되는 거야 이게? 본능적.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포즈가 있잖아 자기가 편한 포즈가. 그 오케이 저축은행 의미하는 거야? 아니. 전혀. 그것도 예전에 누가 사진 그 해서 올렸었는데. 아 커리 그거 우리가 한 거야. 그러니까 그거 본 거 같아.
다음 시즌 내가 활약한 경기의 기사 제목을 직접 써본다면? 어? 조재성 라운드 MVP. 오! 이제 새로운 감독님도 오셨고 코치님 스태프들도 이제 많이 바뀌어서 새로운 걸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서 응원 열심히 해줘. 고마워. 안녕. 안녕.